앞서 퓨전에서 모델링한 알약 케이스 모델링 두 개를 불러왔습니다. 이렇게 각각 파일이 있는데요. 이 알약 케이스를 같이 뽑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. 파츠가 여러 개일 때는 일단은 나눠서 뽑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. 알약 케이스의 상단이죠. 이 상단 같은 부분은 그냥 따로 건드리지 않고 일단 슬라이스 진행해서 미리 보기로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친구는 이제 바닥 면적이죠. 베드에 안착되는 면적이 좁습니다. 이 상태로 이렇게 쭉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뽑는 것보다는 이제 브림을 바닥에 두고 뽑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외벽을 두께를 가지고 뽑을 텐데 모델링을 할 때 이 두께를 1.5로 뒀습니다. 그러니까 0.3의 배수거든요. 그래서 측 높이도 살짝 높여서 뽑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빌드 플레이트는 이제 브림이죠. 안착을 하기 위한 브림을 두고 출력을 하는 게 더 안정적이겠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쭉 출력을 하게 되고요. 지금 저 뒤쪽에 보이는 하얀색 선, 재봉선은 사실 없앨 수는 없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놓는 게 출력 상태를 나중에 볼 때는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케이스 위쪽은 이런 상태로 브림만 체크해서 출력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이 케이스 아래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 그대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Z업 방향으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회전을 해서 일단 방향을 돌려야겠죠. 180도 회전을 해주고요. 그리고 이 친구 역시도 바닥이 좁으니까 브림 설정한 상태로 슬라이싱해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지금 0.3 레이어로 지금 슬라이싱이 진행이 됐는데요. 지금 여기 보면 이 친구는 뽑을 때 서포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서포트를 체크해서 뽑아도 됩니다. 네, 서포터가 있으면 당연히 더 안정적으로 이쪽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버행 각도가 60도가 되더라도 이렇게나 꽤 많은 서포터가 들어가게 됩니다.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출력 시간이나 소비되는 재료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. 지금 이 모양은 제가 뽑아봤는데 서포터 없이도 충분히 잘 나오는 형상입니다. 그래서 안착만 제대로 된다면 브림을 통해서 바닥에 안착만 제대로 된다면 살짝 몇 가닥이 무너져서 이제 실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출력물 전체가 나오는 데는 서포터가 없어도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브림을 제거하고 이 두 개의 알약 케이스를 맞춰 봅니다. 그러면 이렇게 똑깍 하고 들어가죠. 전선의 케이블이나 또는 안경집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